안녕하세요. 석스, 석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요 뒤에 생태계 단어는 사실 뭐 읽어보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부터 영상을 찍진 않았고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짧게 짧게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정보를. 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할 수 있는 것 중에 요거 있습니다.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냐 군집 내의 상호작용이냐 요런 거 요거. 자, 개체군이라고 하면 뭐라고요? 동일한 종의 무리입니다. 그죠? 개체들의 무리. 개체라고 하는 건 사람이면 사람들, 고양이면 고양이들, 한 종, 하나의 종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입니다. 되겠죠? 개체군 내 상호작용은 다른 말로 개체 간 상호작용이기도 합니다. 그죠? 개체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개체군 안에서 일어나는 건 개체와 개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죠. 되겠죠? 그래서 개체군 내 상호작용, 개체 간 상호작용. 같은 말. 자,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 텃세 있습니다. 텃세. 텃세가 뭐냐면, 여러분도 뭐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일정하게 자기의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른 친구들 들어오지 마. 여기는 우리 집이야. 요거. 요게 텃세입니다. 자, 그래서 요 일정한 자기만의 구역, 요 구역 안에서 이 구역 안에 있는 그 다음에 먹이, 배우자, 요것들은 내 거.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요 영역 안으로 침범하는 다른 외부의 동일 종이 있다면 공격하는 것. 이게 텃세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텃세가 유지가 되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불필요한 싸움을 방지할 수 있어요. 불필요한 싸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좋은 거 있으면 무조건 거기서 계속 싸워야 되는데 그냥 걔네 집 이렇게 인정해주면 네, 불필요한 싸움을 방지할 수 있다. 되겠죠? 이게 텃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텃세는 동일 종끼리만 인정해주는 겁니다. 제가 강아지 혹은 뭐 얼룩말이 이렇게 자기 영역에 텃세를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 못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죠? 그리고 강아지가 이렇게 텃세를 만들어놨는데 텃세권을 만들어놨는데 호랑이가 오면 뭐 그 텃세권을 호랑이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개체군 안에서 동일종 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 되겠죠? 자, 두 번째, 순이제. 순이제는 닭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힘의 서열에 의해서 네, 순위가 쭉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밥 먹는 거, 밥을 주면 순서대로 먹습니다. 1등부터, 그죠? 1등 먹고, 2, 3등 먹고, 이렇게 순서대로 먹어요. 요게 순위제입니다. 그죠? 근데 요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닭인데, 아우, 내 앞에 있는 닭이 밥 먼저 먹는 게 짜증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결투를 신청해서 싸워가지고 이기면 순서가 바뀌는 거고, 지면 뭐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런 순위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무조건 1등부터 먹고 밑에 등수는 뭐 거의 위에가 다 먹고 남은 거의 찌꺼기 같은 거 먹고 이게 불합리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이런 형태가 유지가 되냐면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밥 먹을 때마다 싸워야 되잖아요. 먼저 먹으려고. 그러다 보면 너무 에너지 소모도 크고 상처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순위를 매겨놓는 겁니다. 됐죠? 순위제. 그 다음에 저 얘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더제는 순위제랑 리더제가 다른 게 순위제는 서열이 쭉 매겨져 있는데 리더제는 예, 리더 무리가 있고 그 밑에는 그렇게 순위가 철저하게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뭐 이동 방향을 결정하거나 적으로부터 도망칠 때 어떤 그 무리의 맨 앞에서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리더가 네, 이런 것도 합니다. 외부에서 적이 들어왔을 때 가장 앞에서 외부의 적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도 해요. 네, 이게 이제 리더. 대표적으로 우리 뭐 기러기들 날아갈 때 보면은 이렇게 V자 대형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 하늘에 기러기들 날아다니는 거 볼 수 있을 텐데, 여기 날아갈 때 보면 요 맨 앞에 있는 요 무리들이 리더들입니다. 리더. 그리고 맨 앞에 요 리더가 방향을 잘 잡아야 얘네가 엄청나게 멀리 날아가는데, 그쵸? 거기서 이상한 데로 가면은 이 무리 전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똑똑하고 힘 좋은 애. 힘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맞바람을 맞으면서 막 달리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뒤에 여러분이 똑같이 달리면 힘이 덜 들거든요. 앞사람이 바람을 다 맞아서. 똑같아요. 새들도 요 맨 앞에 가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요 뒤에 따라가면, 이렇게 날아갈 때 요 뒤에 이렇게 따라가면 저항이 최대 저항이 감소해서 에너지 효율이 최대 40%, 에너지를 최대 40%까지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가는 사람이 제일 힘들죠. 이 힘든 걸 리더가 책임지고 무리를 이끌면서 가는 겁니다. 되겠죠? 늑대 마찬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사회생활, 요거는 뭐냐면 사람도 사회생활 요거 하고 있죠. 일을 나눠서 분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사회생활하는 게 이제 개미나 벌 요런 것들이 있어요. 개미 같은 경우도 요거 책 보시면 얼마나 역할 분담이 철저한지 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역할을 나눠놨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까요? 요거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요 보세요. 요 꿀단지 개미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여기 이제 동료들이 액상형으로 된 달달한 거를 얘한테 이렇게 먹여주면 얘는 요 뒤에다 꿀단지처럼 꿀을 저장해놓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뭡니까? 요 꿀단지에 저장해놓고 있다가 필요한 아이들이 오면 주는 겁니다. 양분 저장 창고예요, 창고. 근데 꿀을 이런 흙에다가 뿌릴 수는 없으니까 개미들이 이렇게 먹고 뒤에 이렇게 저장해놓고 있는 거죠. 얘네는 하는 일이 그냥 매달려가지고 친구들이 오면 입 벌리고 있어서 입 안에 넣어주는 거 여기다 저장해놓고 있다가 먹을 거 없고 뭐 꿀을 원하는 어떤 개미가 오면 그 개미한테 먹을 걸 나눠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평생 이것만 해요. 신기하죠. 네.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여기 거북개미라는 게 있는데, 얘는 여기가 이제 개미굴이거든요. 이 개미굴을 요 머리로 막아요. 머리로 막아서 다른 외부의 침입자들 못 들어오게. 생각해보세요. 여기 굴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막는 거예요. 머리로 이렇게. 못 들어오게. 신기하죠. 얘는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역할 배분이 얼마나 철저한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회생활 분업입니다. 가족생활은 가족끼리, 혈연관계에 있는 개체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무리를 이루어서 사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사자 같은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이런 것들이 있다. 이해하면 되겠고요. 개체군이 모이면 뭐가 된다고요? 입이 떨어져야죠? 군집. 군이 모이면 군집이 됩니다. 요거. 개체군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이런 거 있었는데, 군집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뭐가 있냐? 보겠습니다. 자, 군집 내에서 일어나는 거, 군집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 종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군집 안에서 일어나는 개체군의 상호작용은 개체군과 개체군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나 군집 내 상호작용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자, 어떤 예들이 일어나 봅시다. 경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태적 지위, 우리가 배운 거 있죠. 생태적 지위,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 그죠? 동일한 먹이를 먹고 동일한 공간에서 사는 아이들끼리는, 생각해보세요. 나랑 똑같은, 내가 눈 뜨면 마주 볼 수 있고 내가 먹는 걸 얘도 먹어서 똑같은 먹이를 같이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정한 공간과 일정한 먹이를 두고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태적 지위가 겹치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태적 지위가 조금 겹치면 경쟁의 강도가 약하지만, 생태적 지위가 많이 겹치면 그러면 경쟁의 강도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거의 똑같은 공간을 좋아하고 거의 똑같은 먹이를 먹으면 둘 중에 한 종 사라져야겠죠. 계속 눈 뜨면 경쟁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예, 이 집신벌레가 아우렐리아종 카우타투둠,
이렇게 두 종이 있는데 얘네를 각각 키우면 이렇게 개체수가 늘어납니다. 근데 요 두 종을 섞어서 같이 키우면 아우렐리아 종은 이렇게 되고 카오타튬 종은 떨어지죠. 그 얘기는 뭡니까? 개체수가 준다는 얘기는 아우렐리아 종이 카오타튬 종보다 경쟁 우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카오타튬 종이 개체수가 완전히 0이 돼버리죠. 이렇게 경쟁에서 진 개체군이 서식지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 이게 경쟁 베타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되겠죠? 근데 모든 경쟁이 다 무조건 경쟁만 하면 경쟁 베타의 원리가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요런 거는 생태적 지위가 굉장히 많이 겹치고 요럴 때 아예 한 종을 요 공간에서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요와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경쟁 베타의 원리 단어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분서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생태적 지위가 지금 겹쳐서 문제예요. 같은 공간과 같은 먹이를 먹어서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를 경쟁해서 한 종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공간이 겹치면 공간을 나눠보고 먹이가 겹치면 먹이를 나눠보고 이런 걸 한번 하는 실제로 그런 개체군 간의 협약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분서입니다. 분서. 보시면 신기하죠? 이런 거 하는 게. 분서 보시면 소일세 같은 경우에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사는 영역을 나눠서 공간적으로 싸우지 않게 만약에 이러한 어떤 계약이 없으면 서로 자기 집 좋은데 지으려고 막 싸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영역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소일세가 나눠서 경쟁을 최소화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분서고요. 그 다음에 공생은 보세요. 이제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함께 사는 겁니다. 공생이니까. 그리고 편리공생. 편리라는 말은 한쪽만 이득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한쪽만 이득을 보는 그와 같은 공생이 있고요. 상리, 서로 상자의 이득이 있지 않으니까 서로 이득을 보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리공생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빨판 상어가 여기 빨판이 있었고 여기 거북이에 붙어있죠. 여기 붙어있든 등에 붙어있든. 그리고 거북이가 있는데 거북이는 빨판 상어 때문에 얻는 이득이 없습니다. 특별한 이득이 없어요. 그렇다고 특별하게 해가 되지도 않아요. 근데 거북이가 이게 물 바깥으로 나오면은 막 느리고 힘들어 보이는데 물 속에서는 이 정도 크면 거북이를 이길 수 있을 만한 천적이 거의 없습니다. 폭군이에요, 폭군. 바다에서 엄청 빠르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붙어가지고 거북이 근처로 다른 동물들이 안 오니까 빨판상어가 여기 있으면 빨판상어는 빨판상어를 잡아먹는 포식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걔네들이 거북이 때문에 근처에 안 오거든요. 근데 거북이는 특별한 이득을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빨판상어만 이득을 보는 한쪽만 이득을 보는 편리공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흰동가리하고 요 말미잘은 상리공생입니다. 왜냐면 요 말미잘이 촉수가 있어갖고 이렇게 이 근처로 오는 애들 쏴서 죽이기 때문에 요거 무서워요. 그래서 요 흰동가리들이 요 말미잘 사이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은 잘 안 와요. 다른 애들이. 그러니까 피난처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미잘은 그러면 흰동가리한테 어떤 이득을 받을 수 있냐? 흰동가리가 이쪽에서 놀고 있다가 요렇게 갈 때 흰동가리 먹으려고 오는 포식자들 그러니까 흰동가리가 먹을 거를 끌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흰동가리 그 물고기들 먹을 때 보면 이렇게 먹으면서 뭐가 떨어지니까 그죠? 먹었다 뱉었다 뭐 이러면서 떨어지니까 그거를 같이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에 있는 뭔가 불순물들 요런 것들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네, 흰동가리가 마치 악어, 악어새처럼 예, 그래서 같이 있을 때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런 거죠. 개미와 진딧물 같은 경우도 진딧물이 뒤에서 감로라고 하는 달콤한 액을 만들어서 엉덩이에 이렇게 줘요. 그럼 개미가 그거 먹으려고 진딧물 근처에 머무는데 개미가 곤충계에선 폭군이거든요. 개미의 수를 이길 수 있을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있으면 잘 안 와요. 다른 곤충이. 그러니까 진딧물은 그 달콤한 감로를 주는 대가로 개미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죠. 개미는 맛있는 거 얻어먹으니까 서로 이득이 될 수 있죠. 이게 공생. 기생은 한쪽은 이득을 보고 한쪽은 피해를 보는 겁니다.
한쪽은 이득을 보고 한쪽이 손해가 없으면 편리인데 한쪽이 해를 입으니까 그거는 기생이라 부릅니다. 네. 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사리 같은 거. 네. 요거는 이제 그 겨우사리가 나무 안에 요렇게 관을 뽑아가지고 물관과 체관에서 나무에 물관과 체관으로 이동하는 그 물과 양분을 뽑아먹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사리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은 나무가 죽을 수 있어요. 저 기생충은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그 다음에 포식과 피식. 요거는 먹고 먹히는 관계. 먹는 애가 포식자, 먹히는 애가 피식자. 되겠죠? 요거는 같은 종래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다른 종 안에서. 다른 종끼리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개체군 내 상호작용과 군집 내 상호작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군집 내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개체군의 어떤 숫자가 어떻게 변하냐? 요거를 보고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요 그래프 보세요. 여기 단독 배양할 때, A종 하나만 키울 때, B종 하나만 키울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요 A종과 B종을 같이 키우면, A종도 조금 줄고, B종은 경쟁 배타의 원리 때문에 사라지거나, 네, 이렇게 됐을 때 경쟁을 하면요, 경쟁 안 할 때에 비해서 A도 에너지를 많이 쓰고 다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A종의 개체수가 혼자 클 때보단 당연히 조금 줄어듭니다. 경쟁에서 지내는 확 줄어들고요. 이게 경쟁이고요. 분선은 뭐라 그랬습니까? 먹이나 공간을 나누는 겁니다. 그죠? 생태적 지위의 겹침을 조금 방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간을 나누든 먹이를 나누든. 그럼 혼자 다 먹을 때보다는 조금 둘 다 약간씩 손해를 보겠죠. 이렇게 네, 분석고요. 그 다음에 상리공생은 같이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클 때보단 오히려 더 좋겠죠. 이게 상리공생. 기생은 한쪽은 이득을 보고 요게 이제 기생하는 애겠죠. 여기 기생을 당하는 애. 숙주는 당연히 이득을 못 보고 손해를 보니까 줄 거고요. 이게 기생이고 피식과 포식은 네, 요렇게 개체군이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요거 요게 뭐겠습니까? 피식이고요. 요게 포식입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요거는 요것만 따라하시면 돼요. 자, 얘가 요게 늘어나잖아요. 이 노란색이 이렇게 늘어나면 시간이 지나면 요 초록, 뭐 파란색이 줄어듭니다. 늘어나면 줄어들어. 왜 그러냐면 얘가 늘어나니까 얘가 포식자라서 늘어나면 요 파란색을 잡아먹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또 보세요. 파란색이 늘어나면 네, 파란색이 늘어나면 시간을 두고 어떻게 됩니까? 파란색이 늘어나면 시간을 두고 요 포식자가 늘어나죠. 음식이 늘어나니까 네, 포식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요것만 잘 보시면 뭐가 포식자고 피식자인지 금방 알 수 있고요. 또 간단한 팁은 숫자가 많은 거. 숫자가 많은 게 피식자입니다. 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고 이게 군집 내 상호작용 중에 어떤 거냐. 이런 거를 바로 캐치해서 알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안녕!